자, 그래서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코드 한번 써볼까요? Animal 한번 써볼까요? I-M-A-L 예. 내가 무슨 소리네요? 이렇게 하면 얘는 합쳐서 그래서 난 동물이 아니다. I'm not an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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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러나 그게 내가 특별한 이유야. 스페셜 한번 써볼까요? S-P-E-C-I-A-L 몇 가지 무슨 소리네요? 스페 스페 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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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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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는 뭐 되시고 왔어요? 일단 한글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다. 이렇게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가? 냄새가 나서.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다. 이상한데요?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얘 대신에 그럼 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I smell like a dead animal. 뭐라고요? I smell like a dead animal. Dead.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That's I smell.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입니다.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how why I feel special. 뭐라고요? Because I that because I smell like a dead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오케이, 맞았고요. Because랑 that이랑 다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뭐라고요? That because I smell like a dead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I'm so special. Why I'm so special? Okay, 정리해서 틀리지 중간에 틀리는 부분 없도록.
한번 더 해볼까요?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뭐라고요?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얘도 접속사고요. 얘도 접속사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이것 또는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That is why I'm so specia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오케이, flies 한번 써볼까요? I-E-S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스펠링이 너무 약해 아직도. 파이스 다 끝냈으면 스펠링은 자신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Other 써볼까요? O-T-H-E-R Insect 써볼까요? I-N-S-E-C-T-S 오케이. 벌들, 파리,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오케이. 그러면 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널 사랑하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다? How? How가 무슨 뜻인데? 이렇게 만든다고? Who do you love가 무슨 뜻인지 내가 밑에 써줄게. 너는 사랑한다. 네가 사랑한다 를 영어로 표현해 보라고요. 네가 사랑한다. 러브 유라고? 러브 미라고? 이 표현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 네가 간다. 라이크 유라고? 네가 사랑한다가 like you라고? 그러면 I like you는 무슨 뜻인데? 어? I like you가 무슨 뜻이냐고요? 나를 좋아한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게? 그러면 you like me는 무슨 뜻인데? 너를 나를 좋아한다라고요? 그런 말은 또 무슨 말이야? 너를 나를 좋아한다는 뭔데? 다시 되돌아가서 네가 간다가 뭐야? 네가 간다. 그럼 네가 사랑한다는 네가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니 넌 누구를 사랑하니? 내가 who do you love? 이거 만들라 했습니까? 나는 이거 만들라고 했는데요.
누가 널 사랑하니? Who loves you? Who loves you? Who loves you? 여기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예요? 이 후가 지금 문장에서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히, 쉬, 잇. 3인칭 단수라고 니네 학교에서 들었는 히, 쉬, 잇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loves you?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하고 있다. Who loves you? 했더니 These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너 오늘 건 다음에 다시 시험 쳐야 되겠어? 틀린 거 고쳤어? 보자. 잠깐만요, 리언이. 그래서 뭘 뭐 틀렸던가요? 챈드런. 챈드런은 도대체 뭔데? Children. 어, 또, 응, 또. 그것은 또 다른 운동장입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It is. 또 다른 하나가 영어로 뭐라고요? Ender야? On other겠지, on other. On other. 예, 대답 잘했으니까 대시험까지 안 쳐도 되겠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지금은 무슨 뜻이다? 왜? 왜 뭐뭐 할 때란 뜻이 됐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언제란 뜻을 하면 물어보는 식. 그렇죠. 그들은 언제 오니? 그들이 언제 오니? 그게 묻는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 오니? 누가 그들이 다 온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두. 그럼 묻는 말은 그들이 온다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그들이 온다. They come. 그들이 오니. When do they come? 내가 그들이 언제 오니라고 말하라 했습니까? 그들이 온다. They come. They come. 그들이 오니. They come. Do they come? 그들은 언제 오는데? When do they come?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올 때, when they come, 그들이 올 때, when they come, 그들은 언제 오니, when do they come, when do they come. Hey,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헤이, 데이나 데미나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안만 길어봤자라 그러죠. 네. 갑자기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했어야 됐죠? What when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near me, I eat bees, flies other insects. 헤이, 뭐 하나 빼먹었네요. 두 개를 정확하게 두 개를 빼먹었네. 다시 이 세상에 갑자기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다. 이 문장은 어떻게 됐겠다? But when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come near me, I eat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오케이, 할 뻔했죠. 아까 전에 come 하고 end를 빼먹었네요.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어졌다. 어떻게 할 뻔했다? But when
I eat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아, 참. 그리고,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쁜 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 틀렸어요, 지금? I am a pretty flower. 또. 'Don't people' 뭔데? 아. 'Don't people'은 사람 안 한다다. 아, 'Don't go'는 뭔데? 'Don't go'. 아, but people don't like me. 그래서 어디에 틀렸냐고 나머지 한 건데. 'People' 스펠링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 'People' 어떻게 써요? P-E-O-P-L-E. 그래. 무슨 페폴은 뭔데? 페폴. 어? 내가 너한테 계속 지적하는 게 스펠링이 왜 이렇게 틀리냐. 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시험 쳐야 되는데. 어? 스펠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에?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